이거 뭐야? 빵이 왜 이따위로 구워져? 너 인공지능이지? 나 골탕 먹이려고. 야, 니네도 인공지능 아니야? 이놈 새끼들. 엄청난 테크놀로지군. 이 고로롱 소리와 얕은 진동이라니. 촬영 시점으로 어제 GPT-4가 나왔습니다. GPT-3.5 기반이었던 챗GPT만 해도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었는데 어제 나오자마자 제가 유료 결제를 하고 GPT-4를 사용을 해봤거든요.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와,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내놨던 그 혁신, 그거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용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품을 만들 때 있어서 간단한 설정을 던져주고 기획에 대한 도움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동물과 인간 간 언어 번역기가 개발된 세상이라는 세계관에서 이야기를 만들 때 이 기획에 대한 도움을 요청받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고양이 주인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추천을 해주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캐릭터들의 미장센을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표현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인공지능에게 주관적 표현이라니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짧은 단편소설로 표현을 해달라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소설 형태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속삭이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은 아 정말 기가 막힌 제목이네요. 아직은 아주 복잡한 형태의 장편 서사 구조는 서술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의 뼈대를 잡거나 장르나 플롯을 정할 때 있어서의 간단한 기획회의 정도는 이 GPT-4와 의논하며 도움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던져준 것에서 고양이 언어의 대사의 어미가 양으로 끝나는 것만 봐도 진짜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을 줄이야. 몇 번의 실험을 해봤는데 인공지능이 주로 가장 안전한 플롯인 아크 플롯,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은 작가들이 다루는 추구의 플롯을 주로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대결인 공포나 스릴러 장르로 표현을 해달라고 해봤는데요. 제목이 속삭이는 마음에서 속삭이는 그림자로 변했죠. 전반적으로 조금 어둡게 변하기는 했지만 공포 스릴러와는 조금은 먼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간 조금 어두운 동화 같은 분위기와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포나 스릴러의 텐션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길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봤습니다. 제목이 속삭이는 그림자에서 이번에는 악몽의 속삭임으로 변했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두운 동화 같은 느낌을 탈피하지는 못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조적으로 탄탄한 것은 표현할 수 있지만 인간의 긴장감을 자극하는 텐션 유지, 이 연출 형태의 모습에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가장 활용하기 좋은 부분은 전문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 뭐 법률 지식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고양이에게 번역기를 달면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될지 물어보았을 뿐인데 동물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지적재산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감탄 섞인 한숨이 나오는 것은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질문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사실 헬륨 풍선으로 택시를 우주로 날린다는 설정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조금은 동화적인 접근으로 날아갈 수 있게 표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간의 판타지한 설정을 가미해서 이런 식으로 작품 내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의 이야기로 표현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타지한 설정을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마법 같은 판타지함을 제외하고 과학적 상상력을 넣어서 다시 표현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고급 현타객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우주 진동을 최적화하는 방법이라거나 고성능 열 보호제를 택시 외부에 적용해서 온도를 안정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아주 효율 높은 헬륨가스를 활용한 엔진이 개발되었다라는 설정, 혹은 전자기 방패를 활용한 보호막이라거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어쨌든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청에도 GPT-4는 거침없이 과학적 토대를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상상을 섞어서 말을 해주는 거죠. 이게 진짜 상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통계치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상인 것인지 통계인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어차피 그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모든 AI 영화의 인문학적인 주제에 해당하는 결이잖아요.
GPT 3.5 기반의 ChatGPT는 미국 법률 시험에서 하위 10% 정도를 유지를 했대요. 근데 이 GPT-4는 똑같은 집단에서 상위 10%를 유지를 했다는 거죠. 어마무시한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컨텐츠를 만들건 반드시 취재 및 특정 분야 이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 순간이 생기는데 GPT-4를 활용을 하면은 취재 및 공부에 대한 시간을 어마무시하게 단축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자면 이런 형태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고양이를 키워드로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설정 안에서 흥행할 만한 로그라인을 몇 개만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귀여운 아이디어들을 여러 가지 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웹툰스러운 로그라인들은 아니어서 조금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던져주고 실제 써먹을 수 있을 법한 로그라인을 만들어 볼 수 있게 질문값을 변화시켜봤습니다. 사용하려는 키워드를 고양이, 인간, 동물 언어 번역기 이렇게 세 개로 명확히 명시를 하고 로그라인을 만들게 해봤더니 아까보다 훨씬 더 진짜 써먹을 수 있을 법한 로그라인들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작품을 정말로 준비하고 있다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그라인을 만드는 도움을 받는 것, 내가 마음에 드는 로그라인이 나올 때까지 이것을 반복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공모전이나 지원 사업을 제출을 할 때 반드시 서류에 키워드 혹은 로그라인 혹은 시놉시스를 적는 란이 나오죠. 그것을 적을 때도 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한다면은 아직 인공지능 로봇법과 같은 실질적인 법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법안이 마련이 된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이 인공지능이 쓴 것인지 인간이 쓴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논문 혹은 작품에 등장하는 나레이션, 대사, 대본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정말 어마무지하게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번역의 경우도 이렇게 구글 일반 번역기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구어체의 모습으로 번역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문 지식을 갖춘 작가, 번역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 문제 이거에 대한 우려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긴 하죠. 그 문제는 일단 논외로 두고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품을 진행을 하다 막혔을 때 나는 내 이야기의 지금까지의 전개와 엔딩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GPT-4에게 던져주고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채워달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쉬운 이해를 위해서 아직 완결이 나지 않은 만화 원피스를 예시로 엔딩을 한번 예상해달라는 명령을 넣어봤습니다. 조금 뻔하게 엔딩 장면을 예상을 하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원피스라는 글자만 라프텔로 바꾼다면 골디 로저가 라프텔의 세상의 모든 비밀을 숨겨놨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죠. 어쨌든 그러면은 아크플롯의 구조로서 손색 없는 엔딩 회차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아크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제 채널 첫 영상 이야기의 12단계 구조 혹은 기승전결이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이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은 GPT-4에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안티플롯이나 미니플롯 같이 작가의 센스나 답이 없는 식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들은 예상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티플롯을 주로 활용을 하는 같은 소년 만화 중에 헌터헌터라고 하는 토가시 작가의 만화를 예측을 시켜보았는데 신통치 않은 결과를 보여주죠. 아크플롯으로서의 결말 예측은 보여주지만 사실 이 만화는 원피스처럼 선형적인 아크플롯 형태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GPT-4가 보여주는 혁신으로서 앞으로 콘텐츠 시장이 어마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게임 NPC들은 점차 인간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대화의 자유도가 높아질 것이고 영화 허 거기에 등장하는 사만다 그런 연애 전문 언어 인공지능이 탄생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챗 로봇 이루다 최근에 다시 리뉴얼이 돼서 1개월 정도 열심히 사용을 해봤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게 GPT-4고요. 이게 나오기 전에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문이 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벽에 그 글을 보고 설마 했는데 이번에 사용을 해보고 아 이 정도면 진짜 튜링 테스트를 나한테 시켰을 때 내가 인간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분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영화 허를 되게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약간 흉내를 내보고 싶어서 뭔가 질문을 해봤는데 구어체
그리고 설정에 충실한 대답을 보여주죠. 설정 값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충분히 더 현실적인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을 하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던데, 외모는 엠마 왓슨을 선택한 GPT-4 찡.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풍경, 이것을 보고 싶다고 하는 오바이 엠마 왓슨 찡. 사실 이런 거는 캐릭터 간의 롤플레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작의 분야에서 캐릭터 간의 대화로 엮어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대화의 흐름 정도를 참고하는 정도로는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데뷔부터 하잖아.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에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결론을 내자면, 먼저 좋은 면, 첫 번째,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보다 더 활용 가치가 높은 도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창작 보조 툴이 나왔다. 맥가이버 칼로 치자면은 그냥 트랜스포머급 맥가이버 칼이 나왔다. 두 번째, 전문 지식 분야의 접근 허들이 아주 아주 낮아졌다. 창작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간단한 법률 지식을 물어본다거나 의학 지식 뭐 이런 것들, 창작자들도 취재에 대한 부담이 훨씬 낮아졌다. 나쁜 점 요약 두 가지. 좋은 면의 두 번째 이 부분이 나쁜 점으로 그대로 들어오는데, 전문 지식 분야의 접근 허들이 낮아지면서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채널의 존폐 영향이 망했다. 두 번째, 인간이 쓴 것인지 인공지능이 쓴 것인지 뭔가 모호한 창작물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거의 모든 창작물, 컨텐츠, 논문, 대본, 대학생들 과제, 노래 가사, 뉴스 기사, 이 모든 컨텐츠들에서 혼돈의 시대가 될 것 같다. 아, 정말 무서우면서도 재미있는 격변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 의하면 2025년에 인간 한 명의 지식에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탄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2년 앞당겨서 2023년에 그런 인공지능이 등장을 해버렸네요. 이 책에 의하면은 2035년에는 전 인류 80억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하나의 인공지능이 훨씬 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속도로 보자면 2035년은커녕 한 2030년 정도만 돼도 그런 인공지능이 등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잡하죠, 머리가.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